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개혁신당 내에서도 계속 논의를 거치겠지만은 도대체 양당의 두 지도자 모두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은 해석이 안 됩니다. 또한 의석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5월 00 앞에서 국민과 국가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저절로 온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만들고 지켜온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 제도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을 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우리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기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 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 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의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 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 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 등록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의 반칙의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 있지만 소수 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 방위이지만 결론은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유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요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일을 따라 국민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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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제를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께서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죠.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사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갔네요. 자,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모두 분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유불리를 지금 봤을 때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한대로 그냥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은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지만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실토한 준위성정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창당 과정을 시작한 그 위성정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로 인해서 만약 저희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표의 역비례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저희 개혁신당 내에서도 계속 논의를 거치겠지만은
도대체 양당의 두 지도자 모두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은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만은 해석이 안 됩니다. 예. 본인이 앞에 취지로 밝힌 것과 본인의 판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입장이 모호한 상황이고, 제가 아침에도 지적했듯이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바탕으로 평생 준사법 행정을 해왔던 검찰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런 검찰 공무원 할 때도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식으로 그러면 법을 집행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법의 잣대로 수많은 사람을 취재해 오신 분일 텐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를 과거 2019년에 여야가 통과시켰을 때 법의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예. 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집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본인의 어쨌든 그런 주장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을 끌어들여서 본인의 입장을 만약 비호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뭐 굉장히 뭐 희한한 논리 전개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 제도 저랬어요 뭐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성실한 어떤 입장을 요구합니다. 예. 만약에 현행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현행 선거제가 유지가 된다면 개혁신당도 비례용 정당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리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양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법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그런 입장을 천명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저희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소위 제3지대에는 지금 빅텐트 연대를 모색하는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창당을 완료한 정당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빅텐트 참여 의지가 있는 정당들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가 뭐 빅텐트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뭐 존속 정당으로 두고 저희가 그런 어떤 정당과 분담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뭐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다만 저희는 입법 취지에 맞게 연동형 비례제가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